한국판 투아스로 알려진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에덴 본능의 후예들이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8명의 남녀가 서로의 나이, 직업 등을 모른 채 본능적으로 끌리는 진정한 사랑을 찾는 프로그램인데요. 수영복 차림의 첫 등장과 짝피부 스킨십으로 첫 방송부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8명의 에덴 출연자들, 그들의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키니를 입고 등장했던 김주연. 1995년생이며 직업은 인플루언서, 유튜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식단, 운동 등 본인의 일상을 담은 유튜브 채널 주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빨간 수영복을 입고 등장했던 이유나. 아나운서, 쇼호스트, MC, 그리고 모델.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여성 출연자 중 가장 먼저 등장했던 선지연. 한소희와 이선빈을 닮은 그녀의 직업은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여성 출연자였던 김나연. 그녀의 직업은 프리랜서 모델과 배우. 본인이 모델로 출연했던 작품들을 업로드해 놓은 모델 배우 김나연이라는 유튜브 채널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성 출연자입니다. 첫 번째는 남성 출연자 중 가장 먼저 등장했던 이승재. 그 또한 배우, 모델, 유튜버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 파랑모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며 브이로그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김철민. 1995년생이며 직업은 예술가로 아뜰리에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연출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으며 독립영화 또한 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이정현. 피트니스와 스포츠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현리라는 유튜브 채널에 본인의 모습들을 쇼츠로 업로드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영복이 인상적이었던 양호석. 1989년생이며 피트니스 모델과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호석TV라는 유튜브 채널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호석은 2019년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을 폭행했고 지난 2020년에는 청담동 한 클럽에서 쌍방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양호석은 첫 공판에서 차오름이 먼저 욕을 하고 반말을 한 것이 원인이라며 깡패들과 어울려 속상했다고 변명을 하기도 했죠. 이에 공분한 차오름은 자신의 SNS를 통해 여자친구가 있으면서 바람을 피웠다, 유부녀를 만나고 룸사랑도 다녔다는 양호석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양호석의 하차 요구가 빗발치자 그는 SNS에 3년간의 자숙 기간 동안 많이 반성했으며 지난 과거 비난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업이 대부분 비슷한 8명의 출연자들, 이들의 핫한 연애는 어떤 모습일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